할렐루야!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하루만 지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은 사순절 31번째 날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 제목은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가 입니다.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예정보다 훨씬 일찍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의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자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선생님 이왕이면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아이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병원의 원칙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죽을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 놓았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아주었고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죽을 것이라 예상하였던 아이였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용해 줄 때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며칠 후에 건강해져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치유력이고 사랑을 받으면 아픔으로부터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나 혼자만 가지려고 할 때는 내 거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내 거이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빼앗긴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폐쇄적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실수를 하였을 때 그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몇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에 선물을 받기 위해 가거나 친구와 놀기 위해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지로 교회를 다니고 싶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처음입니다. 그 당시 제 머릿속에 남은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과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첫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교회 청년 누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이 저를 너무나도 반겨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태어나서 저는 그러한 환영과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내가 사랑받고 환영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조차 그 당시는 표현할 줄 몰랐기에 그저 좋았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해준 가장 큰 칭찬은 문서가 너 너무 착하고 공부 잘하게 생겼다 였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의 칭찬이 계기가 되어서 나도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공부를 해야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여 단기간에 나름 괜찮은 성적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내던졌을 수도 있는 그 청년의 칭찬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반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유스 아이들이 성탄절 발표를 연습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연습을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조금은 무섭고 예민하신 분이었는데요. 한 중학생 아이가 자꾸 음을 틀리는 겁니다. 참그 아이가 착하고 성격도 좋은 아이였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자신이 틀린 게 미안해서 혼자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아이의 머리를 생수병으로 수차례 때리며 말로 심한 모욕을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는 고3이었는데요. 선생님,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직도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랑이 없게 되면 그 공동체는 폐쇄적이 되어버리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침묵하거나 동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1절에서 8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그냥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노력하고 시도하고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 높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배의 순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실수들을 지적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는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먼저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수정하면 좋을지도 알려주고요. 그런데 더불어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수를 수정해 나가기 위해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책임적인 의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나는 사랑은 실천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려주겠다 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말로만 빨래를 왜 제때 안 해주냐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그것을 할 수 있게 격려하고 때로는 직접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먼저 솔선수범을 해주는 것 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부하 직원이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원을 대할 때 그 직원은 자연스럽게 사장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지시하고 말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따르지 않기 마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할 때만 칭찬해주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지 203쪽에 있는 예화를 조금 요약해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보기만 해도 온유함과 사랑이 드러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학생 및 청년 시절,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었으나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어른들 중에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장로님은 새벽 기도회에도 안 나오고 담임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교회 중직으로 세운 것을 보니 사꾸님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 다니던 친구가 생활의 어려움과 여학생으로부터 실연당한 일로 음독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그 친구를 찾아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어?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았으나 한 번의 시험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몇 년의 방황 끝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교만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는가를 깨닫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신학교에 갈 수 있었고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실패가 그를 사랑의 목사로 만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묵상집에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 또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 또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데 관심을 가지며 신앙 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옳고 그름에 얽매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평가하였다면 그건 역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사랑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